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등에서 전문직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한 한인 조직이 연방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어젯밤 개최된 공화당 대선 후보 3차 토론에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뉴욕에 거주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무료로 1대1 직업상담 교육을 제공하는 경제 자립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특정해 무차별 공격을 가한 남성을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당신을 위해 더 든든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더 넓어졌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위해,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20년 한결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행. 20년의 든든함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더 든든한 힘으로 더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등에서 전문직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한 한인 조직이 연방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은 불법 성매매와 성매매 강요 혐의로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 거주 41세 한인 이모 씨와 유학생인 매사추세츠주 네드 햄 거주 30세 이모 씨,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거주 68세 이모 씨 등 3명을 체포, 기소했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에서 여러 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안계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매사추세츠주의 캠브리지와 워러타운 등 보스톤 일대,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와 타이슨,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토렌스 등에서 성매매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고객 명단에는 주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IT 기업과 제약회사 임원, 군 고급 장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한국 등에서 여성들에게 항공편과 미국 내 주거 장소 등을 주선해 준 뒤 성매매를 시켰으며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개최된 공화당 대선 후보 3차 토론에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토론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참했고 드센티스와 헤일리 외에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 팀 스캇 상원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등 5명만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 문제, 인플레이션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모든 후보들이 앞다투어 이스라엘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드센티스 주지사는 앞으로 자유의 미래는 인도 태평양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군사적 억제, 경제적 디커플링, 문화적 경쟁 등 중국을 물리치기 위한 전방위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미국 땅을 더 이상 중국에 팔아서는 안 되며 이미 빼앗긴 땅은 되찾아야 한다며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인을 죽이는 것을 멈출 때까지 공식적 무역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극단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 근해 지역의 석유 시추 허용 문제와 관련해 헤일리 전 대사는 드센티스
데산티스 주지사가 플로리다주 해변에서의 석유 시추에 반대했다며 자유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드센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주 늪지대로 국립공원인 에버글레이즈에서 시추를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드센티스, 헤일리 두 후보가 논쟁을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 간의 난타전이 이어졌고 나머지 후보들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뉴욕에 거주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무료로 1대1 직업상담 교육을 제공하는 경제 자립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주최합니다. 경제자립 프로그램은 나이와 상관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뉴욕 거주 여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플러싱에 위치한 가정상담소 사무실에서 대면으로 실시됩니다. 경제자립 프로그램은 미국에 이제 이민을 오신 분들 또한 이제 영어 수업과 컴퓨터 스킬이 이제 없으셔서 취업의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뉴욕에 살고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리자라고 해서 이제 오픈을 해드렸어요. 프로그램 참여 시 1대1 대면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도와 성향, 특징을 바탕으로 개인별 적합한 직업 및 진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원 분야를 설정한 후에는 미국 취업의 핵심적인 커버레터와 이력서 작성을 전문 매니저의 도움으로 진행합니다. 이력서 작성을 마친 후에는 성공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모의 인터뷰 훈련을 진행합니다. 인터뷰 빈출 질문에 대한 대비와 면접관을 사로잡는 인터뷰 기술 등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써드리거나 하는 건 아니고 학생분들이 본인이 이제 드래프트를 써가지고 오시면 봐드리고 에디팅을 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이제 끝이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모의 인터뷰 준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필드에서 어떤 작업을 이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오시는 그런 이제 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또 취업하는 데 있어서 핵심 스킬인 영어와 컴퓨터 실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영어와 컴퓨터 수업 또한 무료로 제공되며 희망자에 한해 직업기술 프로그램의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및 프로그램 신청은 917-887-917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미드타운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위협하던 노숙자의 총격을 가한 남성이 어제 체포됐습니다. 또 경찰은 최근 지하철과 승강장에서 여성을 목표로 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무차별 공격을 가한 남성을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스토리아 출신 43세 존 로테를 총기 소지,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7일 오후 9시경 7에비뉴 49번가역에서 한 노숙자가 여성을 위협하고 물건을 강탈하려 하자 그녀를 내버려 두라고 명령한 다음 몇 발의 경고 사격을 가해 강도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아무도 총에 맞지 않았으며 로테는 이후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뉴욕시경은 강도 위협을 가한 40세 매튜 로시 또한 강도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MTA NIC 트랜지 사장 리차드 대비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중교통에서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뉴욕시경과 협력해 두 명의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시경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열차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을 특정해 최소 4건의 무차별 공격을 가한 용의자를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플래퍼시 에비뉴역의 2호선 열차 안에서 그는 53세 여성의 얼굴을 돌연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또 지난 10월 28일에도 각각 메이리지 95번가역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R열차와 호이트 슈리역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3호열차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10월 31일에는 파코 슬로브 북행 2번, 4번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여성도 얼굴에 주먹을 맞는 무차별 공격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검은 머리와 턱수염, 콧수염을 기른 남자로 묘사됩니다. 올해 뉴욕 1월은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며 엘니뇨의 영향으로 홀리데이 시즌이 끝나고부터 비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스뉴스의 기상학자 닉 그레고리가 9일 공개한 전국 겨울 날씨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일원이 올해 예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엘니뇨는 비교적 따뜻한 기온을 부르는 동시에 노스이스터로 불리우는 강력한 눈폭풍과 강우를 동반합니다. 앞서 강력한 엘니뇨가 찾아온 2016년 겨울 뉴욕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눈보라로 센트럴파크에 2피트 이상의 눈이 내렸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올겨울 미 북부와 중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부 지역은 평균 기온에 가까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지난 1월 말부터 강력한 엘니뇨로 인한 노스이스터 가능성도 있지만 강도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겨울에는 뉴욕시와 해안을 따라 16인치에서 24인치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인 28인치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작년 2.3인치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어퍼이스트 사이드 아파트에서 14정의 유령 총을 제조하고 7살 아들이 총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 채팅방에 공유한 남성이 오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42세 코리 데이비스는 수요일 뉴욕주 대법원 법정에서 3건의 2급 무기 소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22년 11월 7일 데이비스는 그의 7살 아들이 두 정의 유령총을 쥐고 있는 사진을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고 우려한 한 채팅방 인원이 이를 뉴욕시경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뉴욕시경은 데이비스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어퍼이스트사이드의 아파트에서 두 정의 총기와 탄약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영장을 발부해 데이비스의 집을 수색하자 12정의 추가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또한 총기와 함께 10정의 반자동 권총, 두 정의 돌격 소총, 400발의 탄약, 대용량 탄창과 유령총 제조 부품 등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데이비스의 온라인 구매 내역에서 그가 2020년 6월부터 유령총 제조를 위한 부품을 구매해온 이력을 발견했습니다. 엘빈 브래그 맨하탄 검사장은 오늘 코리 데이비스는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 무기들은 극도로 위험하고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주교도소에서 3년 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2년 반 동안 감독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롱아일랜드 루즈벨트 필드몰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3만 불어치의 보석을 훔치고 달아난 도둑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스크를 쓴 용의자는 8일 오전 11시 37분에 롱아일랜드 루즈벨트 필드몰 내 위치한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진열장을 깨고 3만 불 상당의 보석을 탈취했습니다. 용의자는 백화점 내 보석점으로 향했고 마이프로 유리 진열장을 깼습니다. 그리고 3개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탈취하고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당시 사건을 목격한 쇼핑객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루즈벨트 필드몰을 운영하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대변인은 보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미국 내 24개 주요 대도시 중 상점, 절도 등 좀도둑 사건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영리단체 형사사법위원회는 뉴욕시의 올해 상반기 상점 절도 사건은 28,316건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 17,311건보다 64%가 늘어 24개 주요 도시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스앤젤레스는 올해 상반기 5,662건으로 2019년 상반기 3,518건보다 61% 늘면서 증가율 2위를 기록했고 버지니아 비치가 44%, 달라스가 20%, 랄리가 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24개 도시 상점 절도는 모두 6만 1,184건이며 이 중 뉴욕시가 전체 4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올해 상반기 상점 절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로스앤젤레스는 같은 기간 2배나 급증했습니다. 한편 미국 소매협회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등 4개 도시에서 지난해 절도로 인한 손실액이 1,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어제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가 자산 부풀리기 의혹 재판에 출석했으나 시종일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는 어제 뉴욕주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에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출석, 검찰의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방카는 당초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7년 백악관 선임 보좌 역을 맡은 이후 기업 경영에 관여하자는 사실이 확인돼 피고에서 제외됐습니다. 어제 검찰은 워싱턴 DC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 대해 질문했으나 이방카는 시종 일관 자신의 업무가 아니어서 모른다며 재무 관련 서류는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었다고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던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주니어가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과 동일한 대응이었으나 남자 형제들의 신경질적인 반응과는 달리 비교적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4건과는 달리 자산 2억 5천만 달러 사기 등에 대해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민사소송입니다. 워싱턴 국립동물원에 살던 판다 가족 3마리가 고국 중국으로 귀환하면서 51년 역사의 미국과 중국 간의 판다 외교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임대했던 자이언트 판다 3마리가 8일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동물원과 중국 정부 간의 임대 계약이 다음 달 7일로 종료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암컷 메이샹과 수컷 텐텐이 2000년 12월 워싱턴에 도착했고 둘 사이에서 2020년 8월 수컷 샤오치지가 태어났습니다. 샤오치지는 작은 기적이라는 뜻인데 이는 메이샹이 더 이상 출산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나이에 낳았기 때문입니다. 대여 기간은 3차례 연장됐습니다. 그 덕에 메이샹과 텐텐은 2005년, 2013년, 2015년 각각 첫째 타이샨, 둘째 바오바오, 셋째 베이베이를 얻었습니다. 샤오치치는 넷째였습니다. 이번 귀환은 새끼는 양국 계약상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려보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샤오치치 가족이 반환되며 미국에 남은 판다는 조지아주 아틀란타 동물원에 있는 4마리뿐입니다. 이들의 임대 계약도 내년까지라 1년 뒤면 미국의 판다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등 진정 기미가 뚜렷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연 연준이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는 회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뒤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금리 인상 등 연준 조치와 인플레이션 둔화 간에는 분명한 상관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저축, 소비, 투자,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은 0점, 고용은 1점, 대출은 2점, 주택시장은 4점 등으로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비교적 낮게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것은 주로 상품과 노동시장 등의 공급 개선 덕분이며 이 과정에서 연준이 노동 참여나 이민 등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물가가 내렸고 이는 연준이 통제한 부분이 아니라며 연준의 기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의 역할은 기껏해야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정도였으며 미국 경제가 노멀로 돌아오면서 저절로 물가가 안정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약달러로 제조업 등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주택시장과 소비 지표도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연준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도 소개했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해외 부호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연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연준이 모건 스탠리가 해외 보호를 고객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해당 보호와 그들의 자금 출처 등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모건 스탠리가 몇 년 전 시작이 된 정기적 심의에서 해외 보호에 대한 심사와 자금 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연준이 정밀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산 관리는 모건 스탠리 전체 매출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핵심적인 사업이며 해외 부호들의 위탁 자금은 5조 달러로 전체 관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새로운 자금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5년 전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외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자금을 받아들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베네수엘라 기업인이 전 석유부 장관의 자금 세탁을 돕는 것을 허용한 혐의로 증권거래위원회와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지방정부와 은행, 개인 투자자들이 이스라엘 정부 발행 국채를 10억 달러 이상 매입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 중인 연방하원 조사위원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과 바이든의 동생에게 다음 달 의회 출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 50년 전 지어져 붕괴를 걱정할 처지인 연방수사국 본부가 워싱턴 DC 북동쪽 메릴랜드주 그린벨트 지역을 새 본부 이전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대중음악 최고 권위의 상으로 알려진 그래미상 주관단체 대표가 지난 2018년 1월 외국 여성 연주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뉴욕타임즈의 종이신문 구독자가 6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 명 줄어든 반면 온라인 구독자는 21만 명 늘어나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1932년작 시계를 찬 여인이 어제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억 3,930만 달러에 팔려 피카소 작품 중 1억 7,930만 달러에 팔린 알제의 여인들에 이어서 두 번째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체류제 위고비가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만든 체중 조절 주사 치료제 마운자로가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디어계 공룡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3분기 순이익이 2억 6,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2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42분입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세요. 재능 있는 한인 음악가의 데뷔 무대를 열어주는 한국음악재단 주최 테너 존노 리사이틀이 오는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열립니다. 테너 존노는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해 세계적인 오페라 전문 잡지 오페라 뉴스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가슴을 울리는 선율을 감상해보세요. 뉴욕 아미즈 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 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G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